그리고 암이 왜 치료를 하는데도 계속 전이 되고 재발되는가, 저는 이게 너무 궁금했거든요. 일반인이었던 저는 암은 그냥 수술하면, 혹은 그냥 드러내면, 암덩이를 제거하면 끝인 줄 알았어요. 네. 그리고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에서 보는 항암치료 이런 거는 이제 너무 그 범위가 이렇게 넓어져서, 손쓸 수가 없죠, 이게. 손실 없을 때 이제 하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그 검사 결과 나오기까지 시간이 좀 걸린다고 했을 때, 네네. 그 기간 동안은 뭘 하셨어요? 그 그냥, 기간 동안 네. 저는 이제 글을 쓰기 아. 시작했고, 그리고 엄청 이제 찾아봤죠. 내가 왜 암에 걸렸으며, 그리고 암이 왜 치료를 하는데도 계속 전이 되고 재발되는가, 저는 이게 너무 궁금했거든요. 일반인이었던 저는 암은 그냥 수술하면, 혹은 그냥 드러내면, 암덩이를 제거하면 끝인 줄 알았어요. 네. 그리고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에서 보는 항암치료 이런 거는 이제 너무 그 범위가 이렇게 넓어져서, 손쓸 수가 없죠, 이게. 손쓸 수 없을 때 이제 하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네.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치료에 대해서 공부하고, 그리고 아까 얘기 들었던 책다 사서 읽고, 바로 식단도 바꿨죠. 빵을 아예 끊었죠. 단번에 끊으셨나요, 그걸? 네, 제가 진짜 빵을 좋아하거든요. 네. 지금도 좋아하고. 지금은 그래도 조금 먹긴 네. 하는데, 그때는 한 1년 동안은 정말 빵, 라떼, 이런 우유 들어간 것도 안 먹고, 철저히 좀 그런 거를 지키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럼 만약에 이제 암을 그래도 극복을 하신 입장에서 네. 다시 이제 그런 조직 검사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 왔다. 그럼 뭘 하실 것 같아요? 이제는 좀 알잖아요, 이제. 네. 그때는 뭘 하실, 이제는 뭘 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이걸 보시는 분들이 이제 조직 검사 기다리시는 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네. 그 기간에는 이걸 하세요라고 좀 말씀해 주실 게 있나요? 일단 그 기간 동안 환자가 할수 있는 게 사실상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드라마틱하게 내가 이 암을 없앨 수 있는 방법도 없고, 네. 근데 몸을 만들어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술을 하기 전에. 그러니까 우리가 수술을 하는 것도 상당히 몸에는 치명적인 이제 영향을 주는 거잖아요. 어찌됐든. 그래서, 수술 전에 조금, 이건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이제 저는 영양보충제를 이용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면역을 올릴 수 있는 그 영양제로 몸을 조금 만들어 놓고, 그리고 또 만약에 마음이 힘드시다면 차라리 여행 같은 거 가시는 것도 괜찮아요. 그리고, 수술 전에 그런 예방접종들. 네. 대상포진이라든지 폐렴 주사 같은 거, 대상포진 꼭 얘기 드리고 싶네요. 고민했었거든요. 제가 대상포진을 수술 전에 맞을까 말까 굉장히 고민을 했는데, 의사 선생님마다 아직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괜찮아요라고 했어요. 근데 네. 결국에는 방사선 치료 끝나고 두 번이나 걸렸거든요. 그러니까 면역력이 저하되기 때문에 미리 맞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본격적인 이제 환자 생활을 하기 전에 네. 좀 알고 시작하면 좋을 거 어떤 것도 아, 있을까요? 네이버에 굉장히 큰 유방암 카페가 있거든요. 일단 유방암에 걸리면 사람들이 정말 90% 이상은 그 카페에 가입을 하는데, 그 카페가, 물론 좋은 정보도 있지만, 네. 되게 무서운 정보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 무서운 정보라는 거는, 그러니까 좀 예우가 좋지 않거나, 우리가 딱 환자가 봤을 때좀 두려울 수 있는 내용들이 많은데, 근데 정말 암 진단받으면 저도 거길 그 글을 하루 종일 보고 있다 보니까, 그게 다내 일이 될 것만 같고, 나에게도 이런 일이 생길 것 같아서 점점 더 부정적인 이제 감정의 소용돌이로 빠져들게 되거든요. 네. 스트레스, 아까 제가 얘기를 들었지만, 부정적인 마음이 면역 체계에는 정말 안 좋고, 이 암을 극복하려면 긍정적인 마음이 정말 중요한데, 그 한옥 카페에서 그것들을 보는 것 자체가 이제 긍정적인 마음을 좀 해치기 때문에, 저는 만약에 자신이 없으시다면, 좀 멘탈 관리에 자신 없으신 분은 차라리 보호자가 이제 그런 카페에서 정보를 취하시고, 환자는 정말 그냥 이렇게 좀 그런 데선 떨어져서 좋은 생각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제 정보 공유하는 카페에 굉장히 극단적인 사례들이 이제 주로 글이 맞아요. 된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편안하게 순탄하게 좀 나으시는 분들은 그렇죠. 굳이 글을 안 남기시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런 네. 분들은 안 들어가요. 저도 지금은 거의 안 들어가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암을 극복하고 회복하고 일상으로 돌아가면 그 이제 공간에 약간 있게 된다 그래야 되나요? 이제 문제는 네. 암을 처음 진단 받으신 분들은 너무 불안하고 극도로 두려운데 그 글을 보고 있으면 밤에 계속 그 잔상이 떠올라요. 그래서 계속 눈물이 나요. 계속 울게 되고 너무 극도의 스트레스 상황에 가기 때문에 차라리 그냥 보지 마시라고. 뭐 이런 네. 거죠. 뭐 저는 뭐 그 카페를 들어가 보지 않았지만 네. 뭐. 내가 뭐 암 수술 받았는데 뭐 재발했다. 그런 경우 너무 이런 사례들. 예, 그러니까 그런 사례들이 모아져 있기 때문에 그게 다 내 얘기가 이제 될 것만 같은 그쵸. 거예요. 그렇죠. 왜냐면 나은 사람들은 이제 거의 안 들어가니까. 네, 맞아요. 나 완치됐습니다 하고 끝 이제. 아, 그렇죠. 예,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거기 들어간다기보다는 그냥 이제 식단 관리하고 그 운동하고 자기만의 이제 관리법을 찾아서 생활을 하시는 거죠. 네. 아,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자신의 생활 습관을 좀 돌아보셔야 됩니다. 저도 저의 이제 생활 습관을 돌아봤더니 그런 부분들이 나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음식도 항상 그렇게 인스턴트 먹고 그리고 운동도 하지 않고 그리고 수면이 또 절대적으로 부족했어요. 근데 유방암 환자들에게 수면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의사 선생님들이 잘 자야 된다고 얘기를 하셔요. 네. 그래서 일찍 자고 차라리 일찍 일어나는 습관 들이셔야 되고 만약에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도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또 수면의 그 시간만 따지면 그럴 수 있겠지만 우리가 그 10시부터 새벽 2시 요 사이에 딱 자야지 몸이 회복된다는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좀 이렇게 수면도 챙겨보시고 내가 어떤 습관이 뭔가 잘못되었을까 이런 거를 돌이켜보신 다음에 그거를 이제 고쳐나가시면 됩니다. 너무 부정하거나 네. 자기 자신을 이렇게 질책하거나 뭐 그러실 필요도 없으시고 아 내가 너무 좀 그동안 나를 돌보지 않고 살았으니까 하늘에서 나를 좀 이제 건강히 돌보라는 뜻으로 이렇게 암이 왔구나 생각하시면 좀 마음이 편하실 것 같아요. 그 이제 그 아까도 뭐 식단에서 잠깐 말씀해 주셨지만 네네. 이제 커피 믹스하고 그 빵하고 탄산음료 이 세 가지를 이제 절대 먹지 말라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이 세 가지 굉장히 좋아하셨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그게 단번에 끊으셨다고 했지만 이게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좀 뭐 네. 도움이 되는 마인드셋이나 뭐 노하우가 있으신가요? 네네. 네. 탄산음료도 끊었고 커피 믹스도 끊었는데 빵을 빵을 뭐 그렇게 빵 끊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좀 도움이 될 팁을 드리면 그 호밀빵. 그러니까 밀가루로 된 그 정제된 그 곡류가 이제 혈당 높이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잡곡밥을 먹으라고 하잖아요. 흰밥 말고. 그래서 현미밥이나 잡곡밥이 좋은 것처럼 빵도 그냥 이런 밀가루로 된 빵 말고 이렇게 뭐 쌀빵, 그다음에 호밀빵 이런 통곡물 그런 거는 그래도 조금 괜찮지 않나 하면서 가끔씩 먹죠. 저도. 약간 그 이제 먹고 싶으면은 이제 조금 더 건강한 걸로 그렇죠. 그렇죠. 이왕에 이제 조금 먹어야 한다면 그리고 막 달달한 생크림 이런 거 들어간 거 먹지 않고요. 그 이제 수면 시간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이제 뭐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겠지만 작가님께서는 이제 그 암의 당사자로서 여러 이제 공부도 하시고 문헌도 보시면서 아 내가 지금 황립한 이제 수면 시간 암 환자분들에게 좀 나는 암에 걸리고 수면 시간을 이렇게 가졌습니다라는 뭐 그런 게 있을까요? 사실은 제가 이제 아이가 어리다 보니 아이랑 항상 같이 자는데 저희 아이가 그렇게 잠을 안 잡니다. 맞아요. 그래서 저도 10시에 자고 싶은데 일단 아이가 늦게 자니까 현실적으로 그렇게 10시에 딱 자기가 힘들긴 해요. 제가 이제 환자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 같은 경우 말고 본인이 정말 자신의 의지대로 내가 아무렇게나 자기가 편한 시간에 잘 수 있다면 10시 전에 이제 취침을 하실 때 우리가
타목시펜을 드시는 경우에 그 부작용으로 수면 장애가 조금 또 있을 수도 있어요. 잠이 안 오는 건가요? 그러니까 사람에 따라 좀 다 다르긴 한데 네. 잠이 안 오실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조금 활용하셔도 될 것 같아요. 유튜브에서 네. 보면 왜 또 핸드폰을 멀리 해야 된다고 하잖아요. 네, 네. 잘 때는 네. 특히. 근데 이게 참 어려운 게 저는 그 유튜브에 왜 그 치유 음악 같은 거 그런 것들을 좀 틀어놓고 아니면 제가 이제 좀 신자 천주교 신자여서 그런 뭐 묵주 기도하는 뭐 음악이라든지 네. 그런 거를 이제 틀어놓으면 약간 도움이 되긴 하는데 그거는 이제 본인이 편하신 대로 이렇게 좀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핸드폰을 제가 봤을 때는 막 들여다보고 하면 안 된다는 그쵸. 거지 네, 네, 조금 어떻게 틀어놓고 멀리 네. 두면 또 전자파 같은 것도 걱정되실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일찍 일어나서 예전에는 제가 상상도 이제 못했던 게 네. 집에 자전거를 이제 암 걸리고 샀거든요 네. 근데 그 자전거를 일어나자마자 막 탄 적이 있었어요 지금은 네. 조금 이제 덜한지만 그때는 네. 막 일어나자마자 가서 막 자전거를 타요. 네. 그러면 정신도 좀 맑아지고 일찍 일어나게 되기도 하고 왜냐면 이제 운동할 시간이 부족한데 내가 이 시간을 운동하는데 조금 쓰면서 보람을 느끼게 된 것 같아요. 저제로 하세요 이게 아니라 본인이 자신의 이제 생활 중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좀 요것저것 찾아서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실내 자전거는 사시기 추천드리는 추천드리겠습니다. 실내 자전거. 실내 자전거. 그걸 얼마나 타신 거예요? 몇 킬로 이렇게 하는 거죠? 흔히 우리가 사놨는데 빨래 그 네. 옷걸이로 쓴다는 그거 맞아요. 예. 그건데요. 네. 제가 이것도 선물 받았어요. 가족 그 친척분이 네. 뭐 필요한 거 없어 했을 때 저희 이제 형님께서 사주신 네. 건데 그거를 이렇게 유용하게 하다 보니까 네. 날씨가 좀 안 좋을 때 비 오거나 네. 눈이 오거나 춥거나 덥거나 하면은 또 걷기가 힘들잖아요. 그쵸. 그럴 때는 집에서 그거 그냥 20분 이상 타요. 그러면 정말 좀 땀이 나고 또 이렇게 걷기에 효과가 좀 있으니까 운동을 좀 해야겠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네. 추천드립니다. 그럼 이제 10시에 잠을 자서 네. 몇 시에 일어나신 거예요? 아, 네. 8시간이 좋다고 하죠. 바람직한 시간은. 근데 이제 아이 때문에 그런 게 저는 힘드셨고. 조금씩 늦어지고 있지만 그게 가능하신 분들은 정리하면 10시에 주무셔서 8시간 주무시고 일어나서 아침에 딱 그렇게 상쾌하게 운동을 하고 하루를 시작하시면 너무 좋겠죠.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병원을 정하는데 시간을 너무 많이 쓰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이제 아무래도 큰 수술이다 보니까 네. 사람들이 또 지방에 계신 분들도 서울로 와야 될지 조금 그래도 우리가 한국에서 좀 유명하다고 하는 그런 병원에 가야 할지 아니면 그냥 집 근처에 이제 병원에 갈지 막 고민들을 많이 하셔요. 네. 각자의 상황에 맞게 다르긴 하지만 가장 좋은 건 수술이 가장 빨리 되는 곳. 왜냐면 이 유방암 자체 수술 자체는 그렇게 막 명의를 찾아가서 이렇게 해야 되는 그런 수술은 또 아니라고 하고 그리고 보편적인 치료법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어딜 가나 동일한 치료를 받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너무 그 의사 선생님 또는 어느 병원을 갈까 이렇게 고민을 하시면서 조금 수개월을 흘려버리시는 분이 계시길래 그것보다는 차라리 그냥 빨리 치료를 받으시고 많이 회복하시는 게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은 네. 진단받자마자 3개를 예약을 했는데 네. 이게 한 번 예약을 하면 거기서 또 아까 정밀검사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검사를 하고 또 시간 걸리고 간단한 게 아니라 그걸 네. 또 블럭을 들고 또 제출해야 되고 막 그런 좀 복잡한 일들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지체돼요. 여러 가지 병원을 이제 투어하게 될 경우에. 네네. 그러니까 그냥 미리 차라리 스케줄을 좀 수술 가능, 빨리 가능한 곳을 확인하셔서
수술 날짜를 최대한 빨리 잡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선항암을 하시는 분들도 있긴 하지만 방사치료 자체가 매일매일 가야 되니까 네. 병원을 또 가기가 좀 좋은 곳으로 그러니까 환자가 너무 오래 걸리거나 하면 또 힘드시니까요. 네. 그런 것들 좀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너무 의사 선생님을 고르는데 시간을 보내지 말라는 네, 말씀이시죠? 네.